최근 컨텐츠 짜내느라 고생 많이 한 아내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주려 합니다. 아내가 초밥을 좋아해서 직접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회가 비싸 회는 근처 초밥집에서 포장을 해왔습니다. 종류는 대충 이렇습니다. 그 뒤 아내가 좋아하는 육회에 피를 빼주고 준비해둔 초대리를 밥과 버무려주면 뭔가 비율이 잘못된 느낌이지만 음식은 맛보단 정성이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명색이 유튜버인데 그냥 음식 대접은 식상할 것 같아. 여기 이제 김딸 장난감인데 김딸이 흥미를 잃은 장난감을 활용해 멋진 간이 후순 초밥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대접 준비가 다 되었으니 아내를 호출해보죠. 뭔데? 오늘은 살짝 유라시아의 맛의 느낌으로 제가 셰프가 돼가지고 드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초밥을 쥐어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나오는 거야? 그쵸. 저 뒤쪽에 메뉴판이 있거든요? 어? 메뉴판까지? 어? 뭐야? 쫄랭이 아니야 저거? 요즘에 좀 컨텐츠를 혼자서 발행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좀 대접을 해드리고자 살짝 셰프 컨셉으로 이렇게 차려봤고요.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말씀하세요. 제가 다 이렇게 쥐어드립니다. 이게 마법의 상자예요? 아, 예. 다 나와요? 제가 이거 새벽부터 배송 다 받아가지고 손질 다 해서 다 이렇게 준비해놨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를 셰프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네, 셰프. 예, 아니 저는 이제 개정 셰프입니다. 아, 개셰프, 개셰프이네요, 개셰프. 예, 개셰프라고 편하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 첫 주문 바로 파킹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설레는데 그럴 듯한데요? 일단 맨 위에 있는 연어 초밥 먼저 먹어볼까요? 연어요? 네. 아, 연어 좋아하시니까 제가 또 특별히 미미 이제 아? 먼저 주어요. 뭐라고? 안 들리게 해줄래요 그런 말은? 보십니까? 연어. 어디서 많이 본 비주얼인데 연어요 연어. 연어요. 네. 보는 쪽이 더 나을 거기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날을 위해서 유튜브에서 초밥 쥐는 법 강좌를 배워왔습니다. 와사비 드시죠. 어 네. 아 그거 맞아? 맞죠. 이렇게 하고 이제 배서 한번 꾹 자, 연어 초밥입니다. 아, 저희 업장은 또 신생 이제 업장답게 쓰러진다. 저희는 이제 신생 업장답게 최첨단 기술이 있어요. 이거 매점이 장난감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한 회전 접시로 아니 회전 돌아가는 접시? 회전 초밥 업장으로 회전 레일 변신을 했습니다. 네. 가라! 어? 가라! 뭐야 불안해 불안해 자 받으세요 뭐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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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고 야 처음에 안 받으면 난방기 돌아가야 돼 아 이게 멈춘 시스템 없는 거야? 자자자자 퀵클릭 퀵클릭 오케이 예, 이제 드신 접시는 바로 반환하시면 되고요 감사합니다 네, 한 점 첫 점 먼저 드셔보세요 와, 일단 이렇게 확대샷 보여드려야 되나요? 와 좀 시끄러운데 꺼져 야야야야야 어떻게 저거 잡아봐 이제 아무래도 오늘 첫 오픈이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이제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내가 다 숙성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유튜브 보면서 진짜 고생했습니다 야! 아니 여기 전부가 좁혀잖아요 어차피 접시는 하나만 쓸 것 같으니까 하나만 네. 사용하도록 할게요 야 이거 봐 이거 안 될까요 이거? 뒤에 있는 애가 아니 손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예. 맛있다 근데 어 맛있지 그치 네 다음 초밥이요 저 개셰프님의 추천 한번 받아볼래요 그러면은 흰살 생선으로 이 파만 좀 느끼한 거 싹 없애드릴 수 있게 광어 초밥 오케이 예 아, 맛있다 근데 괜찮지 어 괜찮다니까 톰 올랐어 물 좀 가져올까 여기 너무 달아붙네 여기서 종지에 물 좀 담아다 주세요 오늘 뭐 손님이라고 하지 않았어 부려 먹어요 소통이 있는 업장이에요 저희가 야 근데 거기는 기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뭘 이렇게 비밀리하고 있는 거죠? 자 광어초밥입니다 미미 너 그냥 줄 뻔했지? 아니 자 따다 문서줘 이제 아니 접시를 가져가셔야 이거 어? 끝나고 나서 얼마인지 계산을 하지 뭐하는 거야 이게 괜찮아? 맛있지? 좋아요? 그냥 그래요 광어는 아니 손 좀 씻고 올게 저기 음료수 좀 갖다 드릴까? 어 좋아요 뭐 어떤 거? 탄산 주세요 탄산수요? 네 아침에 저랑 같이 샀던 거 아닌가? 오 셰프님 고생하는데 하는데 그냥 탄산수 오 그냥 탄산수네 참치 하나 줘보시겠어요? 아 참치요? 참치는 또 저희 집이 기가 막히죠 이거 밥은 뭐야? 너가 한 거야? 응 어, 간 괜찮은데? 밥도 다 직접 초대리 이렇게 양념 이렇게 다 갈아 놔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 와사비 어디 갔어? 와사비 바르는 거 너무 힘들어요 내가 퍼먹어요? 그 이거 와사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직접 발라 드시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다음 초밥 갑니다 오, 야, 달성해. 정신 차려, 놓고.
쉽지 않네. 접시는 안 닦아주시나봐요. 직접 닦아 드셔야죠. 일단 저는 참치를 싫어하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괘씸님. 그럼 왜 달라고 그랬어요? 괘씸님 안녕하세요. 맛있다. 맛있지? 진짜 맛있다. 똑같아, 똑같아. 뭐야? 어? 아니. 뒤져, 뒤져. 셰프님! 괘씸! 혹시 그건 없나요? 네? 참치 그 기름진 부분이 있어요? 아, 뱃살이요? 아니, 그만 좀 쳐드세요. 뱃살은 단가가 좀 높아가지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예. 접시 좀 닦아주세요. 어떻게 닦아주세요? 저 연어 하나 더 주시겠어요? 연어요? 네. 아, 왜요? 다른 거 뭔가... 아, 오늘 그러면은 메뉴판이 사실 예전에 준비해놨던 거라서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오늘 준비해놓은 거 다 그냥 말씀드릴게요. 방어가 있고요. 네. 숭어. 또 숭어 뱃살 쪽도 있고. 그럼 일단 숭어 뱃살. 숭어 뱃살? 네. 알겠습니다. 찾는 거 아니죠, 혹시? 아닙니다. 숭어 뱃살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요. 방어 뱃살이 없나? 조용히 좀 하세요. 대업장이거든요?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즐겁네요. 질겅질겅 만들어버리기 전에 이런 밥풀 같은 걸린 거 있으면 좀 닦아주시고요. 아니, 이거 손님이 다 하잖아요, 일을. 야, 돈 자식아. 못된 업장이래? 수고합니다, 나가가지고. 예. 신선 업장이면 다야? 네. 근데 그 회 맛없어 보여. 내려놔줘. 또 안 먹을래, 안 먹을래. 맛있어, 맛있어. 자, 이렇게 숭어. 가라, 부탁해, 놓고. 한번 맛을 한번 표현해주세요. 맛있어요, 이거 말고. 아삭아삭하네요. 어떤 곳에서 뭐 나오죠? 아삭아삭하고 마치 바다의 뾰로를 먹는 느낌? 그런 건 아니고. 달걀 주세요, 달걀. 아, 달걀 또 제가. 달걀은 초밥으로 안 드립니다. 귀찮은 거 아니고요? 아, 예, 이게 뭐냐면은 전부 다 이렇게 밥으로 드시면은 울려요. 그죠? 자, 지금 굉장히 아쉬운 소식을 들려드릴 건데 3번 캠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2번 캠을 3번 캠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은 주문하신 계란 볶음밥. 아니잖아요. 계란 계란이잖아요. 보통 가라. 해 먹겠습니다. 야, 한 번씩 나눠 먹자. 두 개니까. 못 잡았어? 야, 밥 떠두면 어떡하니? 가라. 하나씩 먹을까요? 계란. 감사합니다. 맛있네. 맛있네. 밑들이 좀. 이 집이 계란을 잘하네요. 이 집이? 그래, 어디서 많이 먹어본 듯한 집인 거야. 이 집이 계란을 잘해. 이 집이 손이 저쪽 집으로 갔는데? 그래, 손이는 우리나라의 최고 최고 축구 선수. 그리고 또 뭐 있냐면? 간장새우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간장새우 진짜 맛있어요, 이 집. 뭐야 그거? 너무 생새우 아니야? 그 와중에 할 건 다 안 해? 간장새우. 좀 먹을 동안 셰프님도 하나 만들어 드세요. 그럴까? 짜잔. 입에 들어간 거를 여태가 짜라면 어떡해요. 입에 절반 정도 들어갔다 나온 걸 내가 봤는데. 누가 간장에 하냐고 하니까.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그 사운 맛. 양념 간장은 없나요? 양념 맛이요? 응? 진짜 비위생적이다. 혹시 새로 들어온 사케 있거든요? 스파클링한. 좋아요. 원래는 이게 도자기 잔에 드려야 맛인데 그게 없어가지고 이쁜 잔. 스파클링인데? 괜찮다는 거 다 하고 있네? 짠. 나오면 마실까? 다음 거? 사실 제가 그래. 비장에 하나가 남아요. 뭔데? 제일 좋아하시는 거 육회. 완전 좋아. 육회는 또 못 참잖아요. 한국 드릴게요. 소스는 하신 거죠? 네? 소스. 아이고! 톡! 자,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 이거 이거. 가라! 로코! 신속하게 배달을 부탁해! 와우. 가라! 낯설. 아, 씨! 어? 와, 맛있어. 주방장 특선 모둠 사시미 대접해 드릴게요. 되게 많다. 여기 뭐 있는데? 나 보면 안 돼? 넵! 가라! 오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모둠 사시미입니다. 오빠야, 수고했어. 이거 밥으로 만들어주세요. 미쳐, 괜히 진짜. 아, 근데 라면이 있어요. 라면? 네, 라면인. 스파클링 라면인데 이제 컵라면. 컵라면이 아니고 컵에 주는 라면입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5분만 기다리세요. 네. 아, 너무 뜨거워. 헛! 헛! 없어 보이잖아. 역시 근데 저쪽에서 먹는 소리 들리던데? 간 확인. 호흡이던데? 간 확인, 간. 맛있게 드시오. 야, 맛있겠다. 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요? 응. 잘 됐네요. 닭와사비 있어요? 닭와사비요?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안 해주더라고.
아니 근데 영양제는 뭐야? 그것도 내주는 거야? 영양제요? 또 영양을 생각을 해드려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장난하세요 지금? 네? 장난하세요 지금?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자 당신 탈모약 아니냐고. 아니 너 약을 왜 나를 괜찮은데? 그게 끝내잖아. 아니 초밥 종류가 몇 개 안 나왔잖아. 오늘 호강했지? 아니 덜 먹었어. 아직 나 다섯 개도 안 먹었는데. 아니 그니까 여기 종류가 많은데 네가 너무 편식을 한다니까? 아기견 줄까? 가끔 이런 콘텐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족스럽죠? 응. 긴장했는데 BG에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안녕. 안녕. 좀 빨았어라. 나 이거 왜 접었는지 알아? 뭔 더러운 꾸정물이 묻어있어. 땀을 왜 이렇게 흘리는 거야? 아니야 음식. 누래 여기가. 생크림 생크림. 생크림이 왜 누래? 너가 입고 다 섹시하다. 근데 안에 맨몸이지 지금. 응. 젖꼭지 보여줄까? 아 싫어. 권아. 자 그럼 안녕. 설거지까지 끝내주세요. 잊지 마세요. 근데 위에 걸 먼저 빼는 게 낫지 않았을까? 바보야 혹시? 어, 난 바본 줄 알았어. 카메라 켜 있어? 지금 켜 있어. 이건 안 쓴다. 이씨 배가 많이 고팠나 봐. 기죠. 아 씨.